아이고, 황 교수가 세긴 센 모양이네. 주가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니까. 백 팀장이 능력 있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황 교수 스카우트 한 것도 백 팀장이잖아요. 야, 그게 또 그렇게 되나? 아, 저기, 팀장님, 이거. 신문 좀 보시오, 신문. 응? 야, 이거 여기다가 그냥 백 팀장님 사진만 딱 박으면 그냥 주가가 10%는 더 착착 올라가는 건데. 아, 그러게 말이에요. 팀장님, 이번 기회에 화장품 모델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예? 만든 사람이 믿고 바르는 화장품. 야, 이거 괜찮은데요, 이거. 예?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다들 차질 없이 진행해주세요. 화장실 용기 디자인팀 미팅 잡아주시고요. 아, 그래, 용기 드세. 그래, 정신. 네. 그리고 그거, 그 용기 그 추가 예산은 예, 그것 좀 뽑고. 예, 아버님. 그래, 기사란 거 봤다. 네 프로젝트에 대한 호응이 좋더구나. 시작시고 꽤 괜찮은 편이야. 아닙니다. 완벽한 제품을 선보일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끝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지. 네가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둘지 기대하는 중이야. 저는 아버님께 배우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아, 시간 괜찮으면은 오늘 우리 집에서 저녁이나 같이 먹자. 황 교수 계약 얘기도 자세하게 듣고 싶구나. 알겠습니다, 아버님. 이따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아로마 프로젝트가 대성공하면 백팀장은 어떻게 될까? 에휴, 뻔한 거 아니에요? 힐링호토 최고의 실세로 급부상하겠죠? 아니, 근데 홍 대표가 그렇게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 아니, 힐링푸드에 있는 제 친구가 그러는데요. 홍 대표님, 이 회장님한테 왕창 깨져서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소문이 그냥 쫙 났대요. 왜? 얘들아! 아무도 없어? 학교 갔다 아직 안 끝났나? 누구게? 누나! 넌 집에 도둑 들어도 공부만 하겠다. 여긴 웬일이십니까? 도서관 갔는데 너 없길래. 참고로 나 오늘은 수업 받을 거 다 받고 도서관 갔던 거니까 또 혼내지 마.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 올라와도 괜찮습니까? 아주머니 하시면. 이거 주려고 온 거야. 먹으면서 내 생각해. 아, 그나저나 애들 올 시간 다 됐는데 그만 내려가시면 되겠다. 설령형 운동하네? 벌써 왔나? 어, 그러네? 근데 이 과자는 누구 거야? 설령아, 어떡해. 이 형이 같이 있으면 이상하게 생각할 건데 얼른 나와주십시오. 어? 뭐야? 왜 둘이 한 방에서 나와? 어? 아, 그게... 누나가 여행 사진 보여달라서 같이 찾고 있었다. 아마도 사진은 삼촌방에 있나 본다. 아, 그럼 삼촌한테 답해 달라 그러지 뭐. 형, 근데 그거 뭐야? 내가 니들 먹으라고 빵 좀 사왔거든. 헐건 대낮에 한방에서 남들이 보면 둘이 연애라도 하는 줄 알겠네. 안 그래도 삼촌 쌤하고 연애한다고 해벌쭉 해가지고 다니는데 형까지 그러지 마라. 진짜 고주성. 태평의 삼촌 연애해? 아, 아니야, 그런 거. 진짜 아니야, 언니.